일단 그럼 커버 쪽이 카르마. 그렇죠. 보통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 이 와중에 장면이 지나가서 그렇지 보노가 이미 털었거든요, 말 그대로. 네. 하면 알리스타가 한번 먼저 와보고. 예. 어서 오랬으면. 네. 눈치 보다가 보치. 네. 치는 지나가는데 계속 때리네요. 자, 그러면 계속. 삼조경 선수 잘했어요. 참멜로. 물론 이건 역으로 변수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데미지가 부족해 보이는데. 네. 예. 키가 돌에 떴죠. 너무. 예. 잡았어요 법을. 이거는 합류 구도가 안 좋았는데 너무 좀. 제일 잡기 만만하죠. 그래서 자, 사실 무조건 잡겠다. 연결 됐고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커버를. 삿. 이 됐네요. 네. 보노가 용사냥. 레넥톤의 위치가 일단은 여기인데. 이거 뽀삐가 이거 잘못 봤나요? 덕동. 이거는 벽에 몰렸어요. 그렇죠. 네. 위로. 이거 벽 있네요. 벽 조심해야죠. 상대 좀 위험했습니다. 키 밀어내고. 키. 아 그대로. APK. 파이크 전면 실쿨이거든요. 이거 하나 생명 좀 비상인데요? 네.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데요, 이 정도면요. 미드는 그냥 반반 가면 돼요. 안주환 이후도 이 선수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게임을 지배하는 능력?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다른 강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 강점은 벽에! 그래서 아니 익수! 지금 익수가 이렇게 난동 뿌리기 시작하면 익수의 난동 뿌리는 능력은 LCK 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익수! 그냥 사육곡을 가로지르면서 난동 부리거든요? 저는 불친절 상대로 뽀삐, 앨리스, 카르마, 자야, 알리 다 좋아요. 이거 3명 묶어놨는데 전별로 탈출! 자, 띄웠어요! 토스 나이스! 그리고 이 위에 고치로 끝내버립니다! 시크릿! 진짜 비상인데요?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윤. 안녕! 턱으로! 칼조마. 이거는 일단 띄웠는데 그 뒤에 익수! 파이크가 오면, 파이크가 오면! 파이크 넘어옵니다. 변수가 되나요? 뒤에 카카오, 바르고 카카오 옆에. 맞춰! 하지만 앨리스 카카오! 그래도 이러면 돈 벌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삐끗했어도 대량 실점할 뻔했어요. 시크릿 위치인데요? 이런 거는? 무없는 알림. 네, 일방적인 공격은 언제나 땡큐죠? 완전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무게감을 잘 견뎌내고 있는 익수가 옆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데프 턴이에요? 네. 그냥 맞으면서 이거 썼어요! 익수! 익수! 익수가 끌어당겼죠? 개시기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드래곤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정말 그냥 잘 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시크릿이 뒤로 돌아왔어요. 시크릿이 뒤로 돌아왔어요. 잘 시크릿이! 시크릿이 너무 그냥 녹았고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도 생활도 킬만 나오면은 약간 안타. 1루타 하나 맞으면 터지는 거에 반해 평화가 함께 하시네. 꽃비와 이거 낚시가 돼버리나요? 아 집중하세요. 강신 치면은 신제로 덮여버리는데요. 강신제로 킬각까지 나오나요? 강신제로? 뽀삐가 딜템이 별로 없긴 한데 강신제로 이렇게 오래? 태워 죽이고 있죠. 이제 달라붙어서 계속 이렇게? 3인일체 이런 거면 가능한데.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익수! 이렇게 조합을 카운터 치네. 익수가요! 전투 끝! 얘 진짜 전투 끝이에요. 그냥 막아야 돼요. 잡았어요 익수! 이거 보시죠! 플레이도 좋고요. 너 앞에 있구나? 내가 뽀삐인데 지금 도망갈 생각을 했어? 그리고 시크릿도 오른쪽을 그냥 막아버렸죠? 네. 잡을 딜이 오른쪽 앞에? 뒤쪽 앞에? 여자살 이후에 그런데 어림도 든든하죠 진짜. 이거 한 변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 쉽겠다. 후대지. 네. 지금 뽀삐와 알리스타가 저러고 움찔움찔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레넥톤이 그냥 오둠지겨. 바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나 달콤한 일도 먹죠. 네, 그 시크릿은 익수 태세. 네, 그냥 다들 이러고 맞으면 네 날아갑니다. 억제기도 이렇게 이거 가보자 한번. 나 순간이동 쓸게. 끝내 생각. 네 지금 APK의 이거 경고를 하고 있어요. APK가 그 경고장이 네. 지금 피부에 박혔습니다. 하나 빅네임스포츠는 우리가 돌아왔다. 그 빅네임들이 과거의 빅네임이 현재도 빅네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치 또 날아오고 시크릿 시크릿 APK 플리스 날아갑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랜드 그냥 볼게. 천천히 안 돼. 야 잡아. 나이스. 진짜 잡아. 자 조심해. 천천히. 레블 안 올라가죠. 나이스. 아이돌이면 나 집중. 야 계속 말해봐. 나 집중. 갔다가 됐을게. 오케이. 웨이브 들어. 웨이브 들어. 해졌어. 나 됐을게. 웨이브 됐다. 됐었어. 알레 저는 중간에 백포인트 잡을게. 야 사우만 까봐. 사우만 까봐. 아 라인부터. 라인. 엘리트 봐줘. 엘리트 봐줘. W 막아줄게. 르블랑 W 막아줄게. 르블랑 W 지금 한 턴은 붙어. 오케이. 파이크. 야 타워 쳐봐. 나이스. 야 봐봐. 르블랑 쳐. 나이스. 샤르샤르샤르샤. 야 타워 까봐. 타워 까봐. 됐어. 야 잘했다. 우와 수고했어. 웬일이래. 가장 격정적인. 야 잘했다.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인 건 카카오의 침착함이었어요. 카카오 선수가 원래 외쪽으로도 그렇지만 내쪽으로도 사실 좀 감격적이에요.